11월 28일 월요일 용기의 키스터라디오 오늘 첫 곡은요 케이윌의 녹는다였습니다. 내가 떨어뜨린 목도리가 어느 나무에 메어져 있었다. 아무래도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것보다는 기분 좋게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 사연을 읽으면서 목도리를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목도리는 떨어뜨릴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원래 이거 달려있는 거예요. 그 목을 감싸고 있는 그 원이 달려있고 그 밑에 원래 이렇게 한 줄로 돼 있어서 이렇게 칭칭 감는 건데 저는 그 칭칭 감는 게 동그랗게 말려 있어서 이렇게 그냥 걸어만 주면 되는 거라서 저는 떨어뜨릴 일이 없습니다. 네. 아 근데 왜 저는 왜 목 아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지금 목 감기에 조금 걸린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춥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많은 분들이 또 사연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이명현님께서요. 오프닝이 제 이야기였으만 해요. 홍기씨 예물로 받은 귀걸이 한 짝을 오늘 외출했다 잃어버렸어요. 우울하네요. 오늘 감기 걸린 19개월 딸이 유난히 찡찡거려서 거울 한번 볼 시간 없었는데 방금 알았네요. 위로해주세요 하셨는데 아이고 오늘 이래저래 많이 힘드시고 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속이 상하실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래요. 그 예물로 받은 귀걸이 잃어버리면은 제가 만약에 우리 명현 씨 입장이었다면 진짜 큰일이다. 큰일이다. 이거 어떡하지? 아, 이랬을 것 같은데. 일단은 힘내시라는 말밖에 아직은 해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예물이요. 발이 달려 있어가지고요. 집으로 알아서 돌아올 거라고 기대를 해보면서 힘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힘내십시오. 예. 김윤정님께서요. 저에게 온기를 준 무언가는 바로 홍기 오빠죠 하셨는데 아유 월요일부터 또 이렇게 좋은 따뜻한 이야기 너무 고맙습니다. 이승진님께서요. 목도리 얘기만 들어도 따뜻해지는 오프닝이네요. 이제 목도리 감아야 할 날씨 다가온 것 같아요 하셨는데 벌써 맸었어야 돼요. 한 지난주부터 이 목도리 없으면은 목 주변이 너무 추워가지고 저는 또 그리고 목 주변이 그렇게 막 추위를 예민하게 타는 편은 아닌데 그 정도로 춥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목도리는 필수품인 것 같습니다. 김다미님께서요. 저에게 온기를 준 무언가는 전기장판이죠. 그죠. 지금도 전기장판 위에 누워서 홍키라 듣고 이쪽 하셨는데 저는 전기장판을 잘 안 써요. 왜냐면 어머님께서 전기장판을 조금 무서워하세요.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전기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친구네 집에서 다 같이 이제 잤는데 그때 큰 전기장판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 친구 어머님이 다 같이 이제 거실에서 자라고 해서 잤는데 와 정말 저는 피곤하지 않았어요. 몸도 건강했고 괜찮았는데 와 뭐 한 12시간 13시간을 그냥 누워있게 되더라고요. 야, 이 전기장판 마력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그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케이로 보내는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오늘은요 5개의 보물섬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가지 미션을 수행하면서 홍키라에 마련되어 있는 선물 나눠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보물섬 가이드는요 달샵의 세리씨 그리고 수빈씨입니다.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광고 후에 나의 상탄 메시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옛부터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라 했던가. 그렇다. 수능 준비 리얼로 해야 한다. 시험과 똑같이 리얼한 문제와 1등급 선배의 리얼한 노하우까지 수능 대박이 리얼해지는 수능 기출 문제집 리얼 되시겠다. 기출은 리얼 입시 플라이. 아침 저녁 수분크림 물은 하루 8컵 이상의 미스트까지 피부만 촉촉하면 된다? 눈피까지 촉촉하게 히알루론산으로 촉촉함이 오래가는 클라렌 원데이 아이리스 촉촉하게 눈피까지 이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볼보 S90은 대담하다. 간결해진 혁신의 터치 디스플레이 볼보 S90은 대담하다. 쉽고 편안한 반자율 주행 이것이 럭셔리 세단의 대담한 변화 볼보 S90 이것이 이정재의 선택 Volvo. 싸싸싸싸싸싸싸싸 반쪽 무릎
대박 사지요. 언제나 고려기프트 판촉물 다이어리 호로로 달려 호로로. 아 달아나다 싸게 사야지. 어디서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 호로로. 삼성 지페라삭 김치냉장고 딥하게 알아볼까? 정말 한겨울 땅속 같은 온도인가? 메탈그라운드 직접 확인할 수 있나? 지페라삭 딥하게 알고 싶다면 디지털 프라자 지페라삭만의 메탈그라운드 직접 체험하고 살 수 있으니까 지페라삭 살 땐 삼성 디지털 프라자. 요 KB 유경복대학교 취업은 정복 불가능은 극복 열정은 반복 내 미래는 행복 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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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대학교. 2015 교육부 발표 수도권 전문대학 가그룹 취업률 1위 대학 2015 교육부 선정 특성화 매우 우수 대학 퓨처리스틱 이노베이터 경복대학교. 엘라비에 모델 아나운서 정인영입니다. 자연스럽고 오래가는 필러 엘라비에가 유럽 CE 인증과 중국 식약처 승인을 받고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장영실상도 수상했습니다. 휴메딕스가 만든 히알루론산 필러 엘라비에. 이 광고는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한국 GM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경차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할부 및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여보, 세액공제 노후 준비까지 한 번에 끝내는 연금 상품이 있대. 어디 봐봐, 최대 115만 5천원까지 환급? 수익이 나면 연금을 안전한 자산으로 알아서 바꿔주는 것도 있다던데. 이렇게 좋은 걸 왜 몰랐을까? 이제 연금도 특허받은 안심 플랜으로 믿을 수 있는 삼성증권으로. 연 최대 1,800만원까지? 여보, 얼른 가입하자. 원금 손실에 주의하세요. 89.1 KBS 쿨 FM. 꿈이었으면 좋겠다. 난 그녀를 사랑했다. 그래서 그녀에게 최선을 다한 것 뿐인데 그게 독이 되었던 걸까? 그녀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다며 이별을 말했다. 울면서 매달렸다. 구질구질해 보일진 모르지만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세상에 반이 여자라고? 됐다고 그래라! 그런 말 따위 전혀 위로가 안 된다. 그녀 덕분에 하루하루가 좋았는데 그녀 덕분에 하루하루가 막막해졌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저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말은 안 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 잊혀짐은 늘 더딘 사랑 늘 나에게만 늘 모진 사랑 나 혼자 잃고 있었다고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요. 유인성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이어드린 노래는요. FT 아일랜드의 사랑아리였습니다. 선물로 외식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정말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사연에 그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을까요? 라고 덧붙여주셨는데요. 글쎄요. 그때 그 여자친구였던 분이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 인성씨를 부담스러워했는지 일단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였다면 만약에 내가 어디가 부담스럽냐를 먼저 물어봤을 것 같아요. 내가 그것만 내가 그거를 어떻게든 고쳐보겠다라고 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참 사랑이란 게 너무 어려워서 정확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귤님께서요. 진짜 사랑한 죄밖에 없네요 하셨고요. 정다희님께서 그렇게 잘해두던 남자친구가 옆에 없으니 여자분도 좀 휑할 것 같아요. 힘내세요 하셨고요. 손혜진님께서 본인 노래를 본인이 들을 때 느낌은 어떤가요? 심지어 애기띠 목소리 크크크 하셨는데 18살 때, 한 10년 전 목소리죠. 근데 지금 들으면 내가 참 그때와 다르게 지금 좀 더 성숙해져 있구나를 많이 느끼고요. 지금 저 노래를 만약 리메이크를 한다 그러면 더 애절하고 더 슬프게 더 강렬하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은정님께서요. 사랑하리 저 중학교 2학년 때 나온 노래인데 저는 벌써 24살 대학생이네 하셨는데 그래요. 고맙습니다. 매일 이 시간은요. 여러분이 모바일 메신저나 SNS에 적어놓은 상태 메시지를 소개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이용기의 키스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나의 상태 메시지 게시판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소개되시면요. 선물도 보내드려요. 방송 중에 도착한 사연들도 좀 볼게요. 3225님께서요. 퇴근 후 넘치는 일거리들은 집에 들고 와 일을 하며 홍키라 듣고 있어요. 일도 홍키라 청취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아우 파이팅입니다. 컴온. 그리고 송은경님께서요. 남자친구가 야근하다가 못 간 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중이라고 전화 왔는데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얼른 나으라고 응원해주세요. 홍디도 얼른 낳고요. 남자친구랑 통화할 때 차에 틀어놓은 홍키라 들었어요. 저희 커플이 홍키라 애청자입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남자친구분도 집에 들어가셔서 따뜻한 요즘에 그거 있어요.
뭐 감기약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비타민이 정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좀 파는 그 타먹는 뜨거운 물에 타먹는 그거 있거든요. 그거를 마시고 조금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푹 주무시는 게 아무래도 제일 빨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그럴 예정이고요. 아이고 두 분 커플 너무 고맙습니다. 김미선님께서요. 친구가 붕어빵 장사 시작했어요. 추위 잘 타는 녀석이라 걱정되네요. 시골에서 직접 수확한 팥을 넣은 붕어빵이라니 많이 좀 팔렸으면 해요 하셨는데 오오오 저는 진짜 저는 그 붕어빵 뭐 그 계란빵 밤 이런 거 너무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전 지금도 지금 맛밤을 먹고 있거든요. 맛밤이 아니죠. 군밤. 군밤을 먹고 있는데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요즘에 또 날씨가 춥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 같아요. 또 직접 수확하신 또 팥이니까 맛있겠다. 저도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맛있겠다. 1077님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퇴근길에 홈케라를 듣고 운전하고 가고 있어요. 쇼핑몰에서 옷 판매하고 있는데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아 힘들어요. 12월 달에는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벌 거라고 홍디님이 화이팅 해주세요 하셨는데 그럼요. 12월에는 또 많은 분들이 우리 1077님 쇼핑몰에서 옷을 많이 사실 거고요. 더 그 옷을 입고 따뜻해지실 겁니다. 전 그렇게 믿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컴온. 여러분 오늘도 긴 하루 보내고 오셨어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시간 홍기씨 여러분 월요일 유독 지치고 에너지가 뚝뚝 떨어지는 날이죠. 힘든 하루를 보낸 여러분께 행운 가득 선물을 안겨드리는 시간입니다. 홍기씨 여러분 여러분 달력 한번 보실래요? 오늘이요? 오늘이요? 11월 28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날짜를 말씀드리면 벌써 이렇게 하고 감이 오신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홍기씨 여러분에서는요. 휴대전화 뒷자리가요. 8로 끝나시는 분들 행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맨 마지막 번호가 8인 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홍키라를 듣고 계신 건지 문자 보내실 때도 사연도 같이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번호를 확인해야 되니까요. 오늘은요. 휴대전화 번호 문자 휴대전화 문자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10분을 뽑아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을 듣고 오도록 할게요. 김예림의 컬러링. 난 2시쯤마저
네, 김예림의 컬러링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시간, 홍기씨 여러분. 오늘은요, 휴대전화 뒷자리가 8로 끝나는 분들의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한 분씩 만나볼게요. 9268님께서요, 오늘 야근해서 늦게 집에 오자마자 홍기를 켰는데 뒷자리 8! 이라고 바로 나오네요. 집 오니까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아유 따뜻하겠네요. 샤워, 따뜻한 물에 샤워 푹 하시고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928님께서요, 휴가 내고 아이들과 놀이공원 놀러 갔다가 이제 집에 왔네요. 엄청 피곤하네요. 이럴 때 커피 한잔 생각나네요 하셨는데, 커피 지금 드시면 잠 못 주무실 텐데 괜찮을까요? 아침에, 내일 아침에 모닝커피, FT 아일랜드의 모닝커피 들으면서 같이 모닝커피 마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려요. 1398님, 차 안에서 내 식구 배드민턴 치고 집에 가요. 오늘 태규 예린이 내일도 신나게 배드민턴 치러 가자 하셨는데, 배드민턴 좋죠. 되게 유산소 운동에 진짜 너무 좋은 운동인데, 저도 배드민턴에 한때 최강자라고 불렸던 제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0328님, 따뜻한 코코아 마시면서 듣고 있어요. 자동차 그리는 과제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네요. 홍기 오빠 응원 받으면 잘 그려질 것 같아요 하셨는데, 자동차, 하긴 과제 뭐 이런 거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그려야겠죠. 저는 자동차 하면 이렇게 딱 뭐 있잖아요, 그 직각으로 이렇게 다다다닥 해가지고 그거 막 옆면밖에 못 그리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네요. 6038님, 학원에서 중학생 아이들 역사 가르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중인 21살 여대생입니다. 목이 아프네요. 매일매일 집 갈 때마다 홍키라 열심히 듣고 있어요. 홍기 오빠 늘 파이팅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이들 가르치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고, 이제 아시겠죠? 매일매일 이렇게 2시간씩 말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더 열심히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연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쭉 보고 있는데요, 뭐죠? 한동근님? 가수 한동근님의 팬클럽에서 굉장히 노래 한번 틀려달라고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문자가 계속 오시는데요, 제가 이따가 타이밍을 보고 혹시 틀 수 있으면 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서워요, 이렇게 자꾸 계속 이렇게 오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분들 포함해서 10분께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요 홈페이지 선곡표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달샤벳 세리씨 수빈씨와 함께 5개의 보물섬으로 돌아올게요. 노래는요 규현의 여전히 아늑해.
들어줘요 우리 둘만의 시간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함께 들어줘요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 둘만의 paradise oh. Kiss the radio 우리 둘만의 paradise Kiss the radio 이용기의 Kiss the radio 한 아이스크림 브랜드의 광고 문구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매주 월요일 홍키라에서 여러분께 알립니다 골라받는 재미가 있다 무엇을? 선물해 다양한 선물과 미션으로 월요병을 날려드립니다 다섯 개 보물섬 이번 주 다섯 개의 보물섬으로 안내해줄 가이드 단샤벳입니다. 어서 오세요. 와~ 와~ 두 분 우리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막내 수빈입니다. 아 수빈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단샤벳 리더 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참 이 코너는요. 어 여성 가이드는 두 분이 처음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그동안 어, 왜 그간 그간 네. 어 모르겠어요. 그 굉장히 많은 네. 남성분들이 다녀가셨는데 아 진짜요? 어 사실 그 월요일부터 남자가 남성분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아~ 어, 제가 꾹꾹 참으면서 아~ 즐겁게 방송을 했는데 아 오늘은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는 아 오늘 너무 어, 이렇게 되게 예. 그 또 이렇게 좋은 밤에 예, 밤을 예. 또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아 예 아, 진짜 여기 이제 진짜 홍키라는 정말 이 환영식도 아 그럼요 어, 너무 아름답게 해주시는구나라는 그럼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좋은 밤에 왔습니다. 맛있는 밤 어, 라임 어 좋은데요. 아니, 홍키라에 처음 오셨습니다. 어떻게 분위기 어때요? 아, 저희가 사실은 두 번째예요. 예? 그쵸? 두 번째입니까? 근데 오라버니가 안 계셨어가지고. 아, 제가? 안 계셨어가지고, 그때 유키스 씨.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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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아, 그랬구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진짜. 그거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아 이제, 그래요? 네, 임시 기간 때. 아 진짜요? 임시 기간 때 어 미안합니다. 제가 그때 있었어야 되는데. 아, 그 좋은 거는 남 다 주고. 알겠습니다. 아니 그 수미 씨 그 작년이었나요? 저 어느 방송에서 듀엣하고 싶은 가수로 저를 뽑아 주셨다고. 네. 사실입니까? 어, 정말 사실이고요. 예. 제가 그 선배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예.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예. 정말 존경한다고. 아, 예. 네. 아 제가 진짜로 초등학교 때부터 그 사랑아리를 예, 예. 정말 알았거든요. 예, 예. 제가 그래서 엄마한테 많이 혼도 나고 예. 좀 그랬던 기억이 있을 이게 정도로 존경합니다. 정말인 게 네. 정말 저희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수빈이가 그렇게 예. 너무나 막 엄청 불러요. 아 되게. 진짜요? 네. 저 진짜로 선배님이 작곡한 노래 도 다 듣고 아, 진짜로도 그럽니까?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 뭐 저 저야 뭐 아유 그 뭐 지금 뭐 아이 아이 미안합니다. 제가 이런 칭찬을 받으면 이 좀 당황해요. 당황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 제 예 다음에 어, 예 알겠습니다. 제가 큰일 났네. 아유 제가 기회가 된다면요 꼭 네. 한번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아, 같이 네. 또 노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사실 저번에 네. 저희 조커라는 앨범 나왔을 때 네, 예, 아 예, 진짜 예, 한번 또 도움을 주셨었어요. 네, 같이 예. 콜라보레이션을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제가 진짜 그 노래 들으면서 항상 기도를 해요. 제가 아유, 아유. 네, 복 받으시라고. 처음에 그 그거 나온지 회사도 몰랐어요. 아, 네. 진짜 감사해요. 아, 회사 모르게 그냥 아 그거 할 수 있다고. 혼나신 거 아니에요? 안 혼났죠. 아 아직 아 아니요 아는데 안 혼났어요. 이제 아, 이제는... 나오기 직전에 아 나 이제 나오니까 아~ 유튜브에 이게 올라올 거니까 아, 그리고 어. 이용기 선배님이신데 아 아니요 아니요 파워가 그쵸 그쵸 조금 그쵸. 꾸중 들었습니다 아, 아 괜찮아요 감사해요 진짜로 아 네. 괜찮습니다 진짜. 아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같이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SNS 보니까 우리 세리 씨요 네 달의 땅을 샀어요? 네, 제가 무슨 소리야 그게? 달의 땅을 구입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 야. 달의 토지권에 대해서 예. 보통 잘 모르시잖아요. 예. 근데 미국의 어느 한 남성분께서 예.
그 춥지가 않았어요. 부산은 좀 따뜻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또 눈물 날 것 같네요. 왜요? 두 분이 오늘 되게 여자 하시고요. 되게 아파 보여요, 둘이.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수빈 씨는요, 어디가 더 좋죠? 저는 진짜 그 계획은 거창하게 짰는데, 호주를 좀 가볼게. 별의별 생각을 해봤는데. 호주 가려면 좀 짧죠? 네, 짧기도 짧고,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좀 푹 쉬었어요. 그렇구나. 네. 홍기 선배님 노래 들으면서. 진짜. 치유가 막 뜨더라고. 야,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뿌듯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잘했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할 코너가요. 다섯 개의 보물섬입니다. 제목 그대로 다섯 개 각 섬에 여러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저희가 정해진 미션을 통과해야 그 선물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두 분 게임을 굉장히 잘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 선물로 이동해 볼게요. 우리 세리 씨. 네, 이번 섬에 준비되어 있는 선물은요. 커피 모바일 쿠폰이고요. 이 선물을 받아가시는 방법. 네, 아주 간단합니다. 저와 수빈 씨 중에 한 명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각각 숫자공을 두 개씩 뽑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숫자들을 어떻게 계산할지 사칭연산 기호를 뽑게 될 텐데요. 최종적으로 저희 둘 중 누구의 숫자가 더 클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잘 찍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숫자공은요, 0부터 9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사칭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같은 숫자공을 뽑아도요. 사칭연산을 뭘 뽑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되게 재밌습니다. 두 분 어떻게 뭐 이런 뽑기 같은 거, 운 같은 거 굉장히 좋은 편이세요? 저는 좀 운이 괜찮죠? 운이 괜찮아요? 그 촉도 좋고. 촉도 좋고. 네, 그쵸? 네. 좋고. 저는 좋습니다. 뽑기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네. 전 그런 거에 뭘 걸지 않아요. 워낙 그냥 네. 잘 풀리고 막 이래가지고. 잘 풀린다. 야, 그럼 과연 이 운이 좋은 두 분이 과연 누가 이길지 저 굉장히 궁금합니다. 숫자를 뽑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처음에 0을 뽑아버리면, 더하기 빼고는 뭐 거의. 아, 그쵸. 제로라고 곱하기 나누기도 0이니까. 그렇죠. 아하. 그래서 이 처음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세리 씨부터 네. 첫 번째 숫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주세요. 몇입니까? 아하, 굉장히 좋고요. 뭔데요? 9입니다. 아, 9! 야, 6 아니에요? 6? 아니, 9라고 써 있습니다. 첫 번째 숫자 9 굉장히 세요. 자, 다음 수빈 씨. 아하. 뭔데요? 1입니다. 1. 예, 1. 1. 1. 아. 참,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한번 해보고 싶은 소원. 여기서 나누기나, 네. 빼기 나오고, 여기서 뭔가 더하기나, 곱하기가 나오면, 곱하기도 좀 그렇구나. 이거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그래, 거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일단 세리 씨가 9를 뽑았고요. 수빈 씨가 1을 뽑았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숫자 공 뽑아볼게요. 아하. 뭐죠? 5. 5 나왔고요. 자. 전속 빼도 산 거잖아요. 그렇죠? 저기서 나누기가 들어가면 애매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저도 5가 또 나왔습니다. 오! 야, 이거 몰라요. 이거 모르는데. 이거 진짜 몰라요. 진짜 비슷하다. 수빈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누기랑 잠깐만. 나누기랑 그 빼기만 아니면 빼기가 아니지. 곱하기 아닌데. 네. 빼기만 아니면 네.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자, 그렇군요. 수학 얘기 나오니까 약간 조용해졌어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리 씨의 숫자공은요, 9와 5. 5 맞죠? 네, 맞아요. 5였고요. 우리 수빈 씨의 숫자공도요, 1과 5였습니다. 이 두 개의 숫자를 더할지, 곱할지, 뺄지, 나눌지, 이건 노래 듣고 와서 알아볼 거고요. 여러분은 이 숫자만 듣고 1번 세리, 2번 수빈 중 누구의 숫자가 더 클 것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100% 감입니다. 감. 1번은 세리, 2번은 수빈이고요. 보내주실 곳은 우리 수빈 씨가 알려주세요. 네,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건 50원이고요.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케이로 보내는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확하게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다섯 분 뽑아서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준다고요? 가만히 있어봐요. 이따가 더 써요. 대박이다, 이따가 진짜 흥키라. 더 써요, 더 써요. 어마어마하네요. 와, 오늘 대박. 반응 좋다. 반응 너무 좋다. 좋다. 노래. 이거 틀자. 다이샵에서 금토일 듣고 오겠습니다.
다이샵에서 금, 토, 일 듣고 왔습니다. 와. 오늘은 월요일인데 말이죠. 이용기의 키스라디오 다섯 개의 보물섬 이번 주 가이드 다이샵에서 세리씨 그리고 수빈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래 듣기 전에 두 분이 숫자공을 뽑아줬죠. 우리 세리씨의 첫 번째 번호가 9. 그리고 두 번째 번호가 오! 오였습니다. 오, 그리고 상큼해라. 아이고. 수빈 씨는 첫 번째 번호가? 저 1 나왔다가 5 나왔어요. 그렇죠. 네. 이 숫자들을 어떻게 계산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은 예상 문자들을 어떻게 보내주셨는지 몇 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거 소개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세리 씨부터. 네, 백소영님께서 세리 더하기 나와서 이길 것 같아요. 8208님께서 수빈님, 세리님은 자신감이 넘쳐서 뭔가 질 것 같아요. 제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어머. 6058님께서요 1번 세리양, 세리의 운이 세리라고 하셨는데 센스 있었어요. 세리. 자, 다음 사연. 네, 0799님께서 수빈, 제 아내와 이름이 같아요. 무조건 수빈입니다. 아내분이 또 엄청 미인이시겠네. 501님께서요 세리요, 왜? 난척이 좋으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케찹님께서 저는 2번 수빈 언니가 이길 것 같아요. 숫자에 강해서 수 빈이 아닐까요? 오~ 전혀 관계없네. 없습니다. 이길 것 같긴 하지만 뭐 의미 부여야 자신의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좋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각각 뽑은 숫자들을 어떻게 계산할지 사칙 연산 중에 하나를 뽑겠습니다. 저희가 사칙 연산을 종이에 적어서 이렇게 접어놨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니까 자기가 뽑겠습니까? 아니면 상대방 걸 서로 뽑아? 상대방 거. 재밌다, 재밌다. 상대방 걸. 상대방 걸. 네. 그럼 세리 씨가 뽑는 게 수빈 씨 거고. 네네. 수빈 씨가 뽑는 게 세리 씨 거고. 그렇죠. 자, 좋습니다. 누가 먼저 뽑겠습니까? 제가 먼저 뽑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말도 따라하시네요. 뽑았습니다. 뽑았습니다. 아직 보여주면 안 돼요. 네. 자, 이제 수빈 씨가 세리 씨의 사칭 연산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제일 촉이 안 좋은 거 뽑아야겠구만. 어머, 어머. 아, 난 좋은 거 뽑았어. 자, 자, 자. 비열하게 해줘야죠. 자, 그러면은, 자, 서로 이제 공개를 해보도록 하세요. 아, 잠깐만. 자. 잠깐만요. 수빈 씨, 뽑았어요? 뭐 열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세리 씨 아직 안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자, 그럼 세리 씨가 먼저 우리 수빈 씨의 사칭 연산을 하나 공개해 주시면 제발 좋겠습니다. 더하기. 저는 네. 수빈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되게 좋은 기운으로 뽑았거든요. 네, 네.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 이런. 아, 근데 이거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곱하기. 곱하기예요? 곱하기가 그러니까, 나왔어요. 이거 나쁘지 않아요. 네. 이거,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맞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너에 대한 사랑이 나의 곱하기. 아, X 아니고요? 아니, 아니. 아, 곱하기예요? 곱하기. 아, 곱하기. 곱하기.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빈 씨가 세리 씨의 사칭 연산 중 하나를 골라주세요. 아이고. 뭐야, 뭐야, 뭐야? 왜, 왜, 왜? 잠깐만. 아이고. 왜, 왜, 왜? 야, 그러면 잠깐만. 왜, 왜, 왜? 띠리리! 띠리리리! 빼기가 나와버렸네. 빼기가 나왔습니다. 나는 진짜 이것만 빼고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이구, 왜 빼기가 나왔지? 아까 제일 비열하게 하시겠다고. 네. 어머, 어머, 어머. 와, 아이고, 근데 진짜 너무 잘 뽑았어. 와, 지금 유일하게 찰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시간님의 나누기였는데, 야. 와. 그러면요, 세리 씨의 최종 숫자는요, 4입니다. 아, 4고, 우리 수빈 씨는 오네요. 아, 이렇게 돼서 우리 수빈 씨의 숫자가 더 클 거라고 예상해 주신 분들 가운데 다섯 분 추첨해서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어떻게 또 거기서 그게 나오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또 게임이 재밌네요. 그렇죠. 드라마네. 야, 진짜. 이게 이렇게. 근데 두 분 다 굉장히 능청스러워요. 네. 깜짝 놀랐네. 다시샵이 이렇게 능청스러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좋아요. 아이쿠. 아주 좋아. 아이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선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빈 씨. 아, 네. 이번에는요, 어떤 한 가지 질문에 저희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세 분을 추첨해서 떡볶이 순대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와. 이야, 겨울에 또 떡볶이거든요. 아, 그럼요. 요즘에는 진짜 맛있겠다. 그 떡볶이랑 그 뭐라 그러죠? 그 어묵. 네, 어묵. 어묵 이런 게 난리가 납니다. 거기 이때가 그 순대를 떡볶이 국물에 찍어가지고 그렇죠. 먹어가지고 호호 불면서. 자, 우리는 여기까지. 일단 그 생각을 하면서 잠시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엔 센트럴파크, 서울엔 올림픽공원. 올림픽공원과 한강을 누리는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일반 분양. 잠실의 가치와 아이파크의 명성이 만나 아이파크한 삶의 완성.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합니다. 분양문의 1566-7236.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에듀윌. 주택관리사 합격 역시 에듀윌.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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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준비부터 쇼핑까지 웬 쇼핑? 참 좋은 여행과 신세계 면세점이 만났으니까 베리굿 콜라보 페스티벌 12월 31일까지 다양한 쇼핑 혜택과 함께 떠나세요. 참 좋은 여행. 심심할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미스터 블루면 심심할 때마다 만나볼 일마다 만나볼 일마다 미스터 블루의 만화 제일 많아. 만화 소설 20만 권에 웹툰까지. 재미 네버 스톱. 미스터 블루. 사무 가구 찾을 땐 콕콕콕 코어스. 기능성 디자인은 기본 콕콕콕 코어스. 인간 공학적이니까 콕콕콕 코어스. 32년 사무 가구 노하우로 일도 생활도 스마트하게 오피스 라이프 크리에이터 콕콕콕 코어스. 직장 다니면서 영어 쉽지 않죠? 10분 이해합니다. 나도 영어 회화 부담돼요. 10분 이해합니다. 나도 집중력이 약해서 자꾸 딴짓을. 10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루 10분 말문이트 있는 영어 회화 야나두. 야나두 영어 할 수 있다. 야나두. 야, 운전할 때 든든합니다.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죠. I'm always satisfied. 늘 만족하며 사용 중입니다. 독일, 일본, 미국. 자동차는 달라도 블랙박스는 위니캠. 전 세계 36개국에 수출.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블랙박스 위니캠.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아이컨택하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웨딩 사진으로 행복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혜선 씨. 앞으로도 화기애애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 그룹. 신혼집, 이사갈집, 매장 오픈 인테리어가 한눈에. 서울 홈테이블 데코페어. 최신 리빙 트렌드부터 디자인 컨퍼런스. 크리스마스를 위한 스페셜 전시까지. 400여 개의 가구, 홈스타일링 브랜드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됩니다. 검색창에 홈테이블 데코페어.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우리 수빈 씨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너가요, 다섯 개의 보물섬 있잖아요. 그래서 네. 준비했습니다. 뭐죠? 나의 보물 1호는? 이게 주제입니다. 보물 1호.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세리 씨. 네. 세리 씨의 보물 1호는? 저 보물이로 정말 있어요. 뭔데? 뭐죠? 저거 소름 돋게 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정말 소름 돋는 거예요. 저의 보물 1호는요. 뭐지? 조용히 해주세요. 가족이에요. 아, 가족. 이게 정말 이유가 있는 게, 저희 엄마 아빠 핸드폰에 네. 제가 보물 1호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엄마 아빠한테 전화 드릴 때, 뭐 엄마 아빠 폰 이렇게 볼 때 저도 기분 좋고 항상 좀 그렇더라고요. 보물 1호죠, 가족이. 네. 진짜 맞아요. 수빈 씨는요? 네, 저 지금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 진짜요? 아, 지금 말하면 안 되죠. 네. 아, 맞네요. 맞아요. 아, 두 분 중에 한 분의 보물 1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 마음을 꿰뚫어 보셔야 돼요. 아, 그렇죠. 아, 미안합니다. 보물, 네.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설레발쳤죠. 정말 궁금하다. 저의 보물 1호는요, 사실은 요즘에 보물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사치란 없다. 요즘에는 그냥 운동만 해요. 아, 운동만 아, 하다 보니까. 그 보물 1호가 건강? 아니요, 모르겠어요. 일단은 1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우리 2부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러분 채널 고정해주시고 저희는 잠시 2부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김민아 아나운서입니다. 요즘 불법 인터넷 도박 때문에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박은 게임이 아닌 범죄 행위입니다. 호기심에서 시작해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인터넷 도박.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건전한 스포츠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세요. 도박 문제로 상담받고 싶다면 국번 없이 1336을 누르세요. 본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대학의 실력이 학생의 실력을 좌우합니다. 한양여자대학교 2016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선정은 물론 학생역량 강화를 위한 복수학위제 융합전공까지. 한양여자대학교니까 역시 실력이 한수 위. 실력이 매력이다. 한양여자대학교. 전단지존에선 홍보가 무료다. 아, 말도 안 돼. 전단지존에선 홍보가 진짜 무료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여기 있다. 전단지 제작과 인쇄를 무료로 제공하여 무료 홍보의 지존이 된 그 이름. 전단지존. 전단지존.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즐거운 오늘 하루 빛나는 나의 눈빛 변화가 뚜렷하게 내 오비전 칼라렌즈 자연스러운 눈빛 내 오비전 칼라렌즈 매일 착용 소프트 콘택트렌즈 네오비전. 본 광고는 의료기기입니다. 내가 너무 웃기만 하는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련됨 우아함의 결정체. 매일 낮 2시 어른들의 놀이터. 정재영 문희준의 즐거운 생화. 89.1MHz KBS 쿨 FM입니다. 건강한 데니쉬 우유 덴마크 데니쉬 우유 오늘부터 하루 두 잔 건강한 습관 덴마크 데니쉬 우유 하루 두 잔 건강하게 덴마크 데니쉬 우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용기의 키스 라디오 여러분들 청취하고 계시고요. 아까 저희가 1부에서 잠시 네. 그 문제를 못 드렸는데 네네네. 두 번째 우리 미션의 문제는요. 달샵의 수빈 씨의 보물 1호가 무엇이냐였습니다. 맞습니다. 방송 전에 미리 답을 적어 주셨는데요. 그 네. 답을 여러분들이 맞춰 주시면 됩니다. 보내 주실 곳은요, 세리 씨. 네, 문자 번호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케이로 보내는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수빈 씨 뭐 설마 우리 네. 뭐 달샵의 멤버들 뭐 이렇게 재밌게 쓴 건 아니죠? 저는 달샵의 멤버를 보물로 이거를 이렇게 보물이 아닌가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를 축소시킬 수 없어요. 정말로 이게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저의 전부라고 표현하고 싶고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네. 그 홍키라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 굉장히 그 지적 수준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 보물 이론은 네. 우리 모두의 보물이라는 거. 아, 우리 모두의 보물이다. 우리 모두. 우리 모두의 보물이다. 코리아. 우리 국민들의 보물 1호가 바로 저의 보물 1호라는 거 어려워 강범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키라의 청취자 우리는 지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들의 보물 1호랑 비슷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잘 생각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 떡볶이 순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바다를 본 사람은 호수를 보고 바다라 말하지 않는다. 르노 니산의 최신 테크놀로지와
최첨단 사륜구동에 글로벌 QM6가 태어난다. 지금까지의 틀을 깨고 SUV에서 QM6로 Challenge the rule QM6. Yo, KB 유경복대학교 취업은 정복 불가능은 극복 열정은 반복 내 미래는 행복 경복 경복대학교 2015 교육부 발표 수도권 전문대학 가그룹 취업률 1위 대학 2015 교육부 선정 특성화 매우 우수 대학 Futuristic Innovator 경복대학교 아침 저녁 수분 크림 물은 하루 8컵 이상의 미스트까지 피부만 촉촉하면 된다? 눈피까지 촉촉하게 히알루론산으로 촉촉함이 오래가는 클라렌 원데이 아이리스 촉촉하게 눈피까지 클라렌 이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싸싸싸싸싸싸싸싸 판촉물이 대박사지요 언제나 고려기프트 판촉물 다이어리 후루로 달려 후루로 아 달라다 싸게 사야지 어디서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 호로 오이타에 가면 백부 온천 있고 길링커 호수 보고 카이새끼 요리 먹고 아프리칸 사파리 아 오이타 가고 싶다 오이타로 가는 오직 하나뿐인 항공 티웨이 항공 오이타로 가자 서울랜드에 가는 이유 100만가지 날 좋아서 시험 끝나서 데이트하러 계절 바뀌어서 애가 졸라서 가까워서 스트레스 풀러 프로포즈하러 가족들과 친구들과 추억 만들러 아, 이러니 내가 서울랜드 안 가고 배겨? 아, 이번 주는 어떤 일이 생길까? 서울랜드 옛부터 이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이연습처럼이라 했던가 그렇다 수능 준비 리얼로 해야 한다 시험과 똑같이 리얼한 문제와 1등급 선배의 리얼한 노하우까지 수능 대박이 리얼해지는 수능 기출 문제집 리얼 되시겠다 기출은 리얼 입시 플라이 들리세요? 감기 오는 소리 감기 이제 오자마자 잡으세요 증상은 달라도 초기 감기에는 판피린 감기 조심하세요 두통에도 좋습니다 약국에서 판피린 동화제약 여보 세액공제 노후 준비까지 한 번에 끝내는 연금 상품이 있대 어디 봐봐 최대 115만 5천 원까지 환급? 수익이 나면 연금을 안전한 자산으로 알아서 바꿔주는 것도 있다던데 이렇게 좋은 걸 왜 몰랐을까? 이제 연금도 특허받은 안심 플랜으로 믿을 수 있는 삼성증권으로 연 최대 1,800만 원까지? 여보 얼른 가입하자 원금 손실에 주의하세요 89.1 KBS 쿨 야, 이용기의 키스 라디오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미션 드렸죠, 저희가. 네. 달섭의 수빈 씨의 보물 1호가 무엇인지 맞춰주는 거였습니다. 야, 저는 이거. 저는 믿었어요. 이거 한번 박수 치고 가볼까요? 박수 칠 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 홍기라 청취자분들의 직격 수준 나왔어요, 결과가. 진짜로. 네, 결과가 나왔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 한 분씩 이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세리 씨부터. 네, 이미영님, 수빈 씨의 아름다운 목소리 아닐까요? 얼굴도 이쁘지만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아, 미영 씨 사랑해요. 아유. 네, 손현정님께서 수빈 언니의 보물 1호는 수빈 언니가 직접 작사 작곡하신 곡들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감사해요. 정선현님께서 FT아일랜드 1집 데뷔 앨범이 보물 1호라고 예측해봅니다. 아, 이거는 보물이 아니라 가보죠. 저한테 있어서 저희 집 가보는 아무래도 아니, 저희 집도 그 정도. 아니, 왜 그래요? 네, 맞아. 저희 동생들이 되게 귀중하게 가보겠습니다. 맞지. 아유,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 우리 네. 세리 씨. 남궁혜연 님께서 보물 1호 강아지. 강아지. 아, 또 강아지 식빵이가 있는데. 네, 반갑습니다. 5546 님께서 휴대 전화 저희 19살 딸의 보물 1호도 휴대전화예요. 하루 종일 휴대전화만 찾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041님께서요. 수빈 언니의 보물이 국민의 보물? 그렇다면 흥인지문인가요? 수빈 언니 보물은 흥인지문 하셨습니다. 수빈 씨. 네. 이 중에 답이 있나요?
굉장히 답이 많아졌어요. 사실은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여러분들 많아졌는데 어쨌든 제가 네. 처음에 생각했던 답이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홍키라 이 청취자분들 야, 아셨겠죠? 네. 이 그 청취자분들의 지적 수준은 DJ를 따라간다는 말. 아 많네요. 그럼요. 그렇군요. 야, 그럼요. 어마어마해요. 자 네. 그러면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빈 씨의 봄을 이뤄낸 과연 무엇입니까? 네. 제 봄을 1호는요, 우리나라 봄을 1호, 흥인지문, 동대문입니다. 야~ 사실 뭐, 지금 저희는 걱정을 좀 했죠. 네. 아, 이거 과연 청취자분들 맞출 수 있을까? 너무 어렵게 된 건 아닌가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설마 하시면서 네. 지금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이걸 적기 전에 이제 작가님께서 네. 아,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바꾸는 게 어떠냐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네네.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확신에 찼었어요. 네, 한 느끼는 거지만 우리 작가님들보다 청취자분들의 지적 수준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근접하게 맞춰주신 분들 중 가운데 세 분 뽑아서 떡볶이 순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바로 세 번째 도전으로 들어갈 텐데요. 세 번째 네. 도전은 바로 다이샵에서의 도전입니다. 이야, 청취자 여러분들은요, 저희가 드리는 도전 과제를 다이샵의 두 분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예상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맞춰주신 분들 중 다섯 분 추첨해서요, 햄버거 세트,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올라가네요. 아, 그럼요. 두 분, 노래방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노래방 세리 언니 재작년 생일 때 한번 가보고 아무도 안 가봤어요. 그래요? 확실합니까? 제일 안 갔다고요? 아무도 안 가봤어요. 에이. 노래방이 뭐죠? 네. 아니 뭐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달샵에서 도전 바로 노래방 라이브입니다. 정해진 점수 이상이 나오면요 성공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가 됩니다. 도전 점수는 몇 점으로 할까요? 그래도 네. 네. 높게 잡아야죠. 그럼요. 이제 저번에 이시연 씨가요. 네네. 배우 이시연 씨. 네. 그러니까 그래서 99점을. 아 진짜요? 네.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와. 하지만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99점을.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저희는 90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90점. 아니 언니. 그래도 조금 좀 특이하게 특별하게 네. 90. 1점 어때요? 91점. 하나 받고 92점. 오케이, 92점. 92점. 자, 그럼 정리된 겁니까? 92점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다이샵에서의 도전, 노래방 라이브 92점 이상 받기고요. 92점 이상이 나오면 성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여러분은 다이샵이 성공할 것 같은지 실패할 것 같은지 다이샵에서 라이브가 끝나기 전까지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곳은 어디죠 수빈씨? 네 문자번호 샵8910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케이로 보내는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두 분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겨울이죠. 네, 저희처럼 외롭게 보내시는 크리스마스. 분들을 위해서, 또 홍결아버님은 외롭지 예. 않으시겠지만, 외로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달래기 위한 노래를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가인 씨와 조건 씨가 부르는 Must Have Love 준비해봤습니다. 조건 씨 아니고요. 용준 씨 아닌가? 둘이 또 이렇게 또 연관이 돼가지고, 맞아요. 네. SG 워너비 용준 씨. 씨가 불러주신 겁니다. 네. 네. 근데 남녀 듀엣곡입니다. 네. 키는 원곡 그대로 가시나요? 이게 들어봤는데 네. 역시 SG 워너비 용준 선배님이 네. 거의 여자 키더라고요. 같은 듀엣이. 저는 솔직히 이걸 딱 보면서 설마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잠시만요. 근데 이 노래를 저 잘 몰라요. 에이 진짜로 정말 아니 진짜로 플럼 오늘 가나요? 아니 정말로 진짜 몰라 아니, 알면 했지 알면 아 그런가요? 알면 했어 아유 아쉽네요 아쉬워 아니 이게 딱히 이 노래를 고른 이유가 있나요? 노래방 점수가 잘 나온 노래인가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홍키라에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어서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느낌은 어떨까라고 해서 골라봤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또 홍키라를 위해서. 자 그럼 우리 두 분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이 노래방 점수라는 게 사실은 운도 진짜 굉장히 많이 따라줘야 합니다. 과연 오늘 행운의 여신 달샵의
행운의 여지는 과연 다이샵에서 편에 서줄까요? 아니면 청취자분들의 편에 서줄까요? 기대가 됩니다. 두 분 어떻게 준비가 됐습니까? 네, 네.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박수로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샵의 세리씨와 수빈씨가 부르는 Must Have Love. 와, 여러분 따뜻한 겨울 나세요. 난 외로워. 홍기 선배님은 안 외로우실 거예요. 아. 여러분 따뜻한 사랑하세요. 했었던 우리들의 겨울날의 소중한 기억들 좋은 날엔 언제나 네가 있기에 잊을 수 없는 memories 달샤벳의 도전 노래방 라이브 92점 이상 받기 였는데요. 아!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결과는요 93점이 나왔습니다. 이거 약간 조작
조작돼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떻게 이러지? 아니에요. 정말 조작이 아니고 지난주 실패였어요. 그래서. 아, 진짜. 네, 근데 오늘 진짜 소름이다. 93점이 나왔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요. 다이샵에서 도전. 이것은 성공으로 나왔습니다. 야, 성공 축하드려요. 네,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상해 주신 분들 중 가운데 다섯 분 추첨해서 햄버거 세트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두 분 어떻게 점수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진짜 만족해요. 아, 만족합니까? 아까 수빈이가 91점 했었잖아요. 네. 하나 받고 1점 더 했는데 네. 그 1점이 더 나왔어요. 네, 그렇죠. 너무 좋아요. 하나 받고 1점 더 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아, 그래도 성공이네. 이상이니까. 그렇죠. 맞아, 맞아. 그러긴 하네요. 야, 멋있습니다. 두 분의 라이브에 대한 감상평 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세리씨부터. 네, 7588님께서요. 성공! 언니들의 꿀 보이스로 봐서 성공할 거라고 봐요. 이분? 유승원님께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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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샤벳이니까 달샤벳스럽게 성공, 굿!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남영원님께서요, 93점 성공! 눈이 올 것만 같아요. 두 분 라이브 짱이에요. 100%. 93점을 정확히 맞추셨구나.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자, 다음. 네, 소현정님께서 1점 차로 당연히 성공. 벌써 크리스마스 기분 나네요. 라이브도 너무너무 좋네요. 화이팅! 비슷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역시. 늦은 시간에 또 이렇게 라이브를 해주신 두 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힘들죠?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네. 시작 전에 밤을 먹어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럼 실시간 없이 저희가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미션, 우리 수빈 씨 뭡니까? 네, 이번에는요, 저희 달샤벳과 청취자 여러분이 팀을 이뤄서 스피드 퀴즈를 풀어볼 텐데요. 고모. 저희 둘 중 누구와 팀을 이루게 될지, 또 어떤 주제의 문제를 풀게 될지는 모두 복불복으로 정해집니다. 네, 일단 전화 연결이 되면요, 선물 하나 무조건 드리고요. 제한시간 60초 안에 문제를 더 많이 맞힌 분께는 선물을 하나 더 얹어드리고 인터뷰 기회까지 드립니다. 네, 문제를 적게 맞추신 분께는요, 아쉽지만 저희는 냉정하게 끝인사 없이 전화를 끊게 됩니다. 이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분들 중 두 분과 전화 연결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먼저 일단 수빈 씨와 한 팀이 되실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대구 사는 21살 이정은이에요. 정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정은 씨 이거 사연 자주 보내주시는 분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나? 네. 네 이름 많이 봤거든. 세심해. 네, 맞아요. 오늘 게임 파트너 수빈 씨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네, 좋아요. 정은아, 나도 좋아. 어머. 오늘 스피드 퀴즈 주제가요, 남자 솔로 가수와 여자 솔로 가수 이 두 가지입니다. 어느 쪽에 더 자신 있어요? 남자 솔로 가수. 남자 솔로 가수. 네. 야, 남자 솔로 가수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용기도 네. 남자 솔로 가수입니다. 네, 알아요. 알죠. 그래서 자신이 네. 있으신가 봐요. 문제도 이제 복불복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수민 씨와 이정은 씨에게 주어진 주제는요, 남자 솔로 가수가 맞습니다. 잘 맞춰주시고요. 제한시간 1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두 분? 네, 준비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식이와 함께 렛츠고! 정은아, 화이팅! 화이팅. 너는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이승기. 정은아! 내 몸에 핏줄이 뜨거워지는 걸 느껴. It's rain, raining man. 맞아요. 추운 사랑 사랑했어. 정말. 네가 없는 거리에는 네가 정답. 보고 싶다. 와, 두려워 겁시나 내게. 마지막이었던 패스 패스 봄봄봄 봄이 왔어요. 나나나나나나 맞습니다. 아시나요 너나 사랑했는지 아시나요. 빠라바빠빠바 빠라바빠빠바 안 되나요. 정답. 마지막
김희성 씨까지 정답으로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피말리네요. 그래요. 근데 이 정은 씨가 나에게 지금 일단 수빈 씨, 정은 씨가 7개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좋습니다. 우리 정은 씨, 우리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정은 씨 룰 알죠? 룰. 네, 알아요. 만약에 우리 세리 씨와 한 팀이 되실 분이 8개를 맞추면 우리 정은 씨는 끝이에요. 아시죠? 네, 알아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세리 씨와 한 팀이 되실 분입니다.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수원에 사는 19살 조혜인이라고 합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혜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3이네요? 네. 이번에 수능 봤어요? 네. 어떻게 됐어요? 고생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 귀여워. 너무 귀여워.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그냥 놀면서 지내고 있어요. 아, 맞아. 수능 때 보면 또 놀아야죠. 그 그렇죠. 수험생 할인이 또 굉장히 그렇죠. 그래,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세리 씨하고 한 팀이 됐어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저 못할 것 같아서 조금 걱정돼요. 아니요. 제가 잘 이끌어드리겠습니다. 남은 따라와. 앞에서 수빈 씨네 팀이요. 7개를 맞췄습니다. 그러면은 한 8개만 맞춰도 성공이거든요. 파이팅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분에게 주어진 스피드 퀴즈 주제는요. 여자 솔로 가수예요. 네. 여자 솔로 가수 잘 알아요? 잘 모를 것 같아요. 잘 몰라요. 할 수 있어. 할 수 노래를 있어. 들으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귀여워. 세리 씨가 잘 설명해 줄 거니까요. 혜인아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시간은 60초입니다. 조식에 렛츠 고. 3단 고음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남녀. 내 몸에 손대지 마. 소름 끼치니. 착한 아이처럼. 보이지 않은 아직도. 네, 뭐라고요? 모르겠어. 모르겠어. 이럴 거면 바래다 주었던 그날 밤 넌 나를 안아주지 말았어야지. 뭐더라?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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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아요. You still my number one. 날 찾지 말아줘. 유난히 검했었던 선모나 나나나나나. 한국 힙합계 여자. 아, 김미래. 오. 총 맞은 것처럼. 백지영.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우. 아. 이 아이. 아, 맞아요. Just one ten minute. 내가 시대는 시간. 이효리. 어, 놀라. 아. 어, 몇 개죠? 어, 이렇게 개죠? 되면 지금 몇 개죠? 꽤 많이 맞힌 것 같은데. 지금 몇 개죠, 지금? 8개 맞추셨습니다. 8개. 야, 이렇게 되면 우리 세리 씨와 혜인 씨 팀이 8개를 맞췄기 때문에 이기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우리 정훈이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정훈 씨는 이미 끊겼어요. 이미 뚜뚜뚜 소리 나고 있습니다. 정훈 씨 미안해요. 어, 우리 오늘 이기신 우리 어, 잠시만요. 혜인 씨. 혜인 씨. 네. 혜인 씨. 네. 아니 자신이 그렇게 없었던 없어 하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잘 맞추는데? 너무 잘했어. 어, 축하드려요. 8개 맞춰서 이기셨어요. 와. 선물을 2개 받게 되었습니다. 우와. 어때요, 소감이? 너무 뭐지? 떨렸는데. 네. 세리 언니 덕분에 잘한 것 같아요. 아마 혜인이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하고 맘씨도 예쁘고. 아니 근데 진짜 세리 씨가 설명도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혜인 씨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혜인 씨. 네. 평소에 달샤벳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궁금하다. 노래도 좋고 예쁘고 모든 게 매력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매력이다. 아니, 지금 긴장해서 그런가 굉장히 얼어있는 느낌이거든요. 긴장 좀 푸셔도 돼요. 이겼어요 우리. 얼면서도 네. 할 말은 다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정답을 맞추는 좋아, 어떤 좋아. 실력이죠. 어때요? 요즘에 홍키라 자주 듣습니까? 네. 수능 전부터 자주 들었어요. 수능 전부터? 네.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들어주실 건가요?
네, 당연하죠. 아유, 고마워요. 우리 달샤맨 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또 연결해 주시고 또 우승하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화 연결 너무 고마워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혜니 안녕. 네, 축하해요. 안녕. 네, 오늘 전화 연결해 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용기의 키스더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월요일 다섯 개의 보물섬 게시판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피드 퀴즈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게시판에 연락처와 함께 신청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세리씨, 수빈씨, 오늘 노래도 하고 스피드 퀴즈도 내고 열이라고 있습니다. 네. 어때요? 괜찮아요? 이렇게 저는 진짜 이렇게 푸짐한 라디오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죠? 네. 아하. 진짜 너무 진짜 좋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베푼 만큼 돌아옵니다. 그럼요. 그런가요? 어마어마한 명언이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보물성의 미션 우리 세리씨가 설명해주세요. 네, 이번에는요 여러분의 엉뚱한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가장 센스있는 답을 보내주신 두 분께 어마어마하네요 외식 상품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이건 굉장히 비싸요. 이거 굉장히 비쌉니다. 외식 그럼 상품권. 바로 질문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빈씨, 네, 학생분들 곧 기말고사 기간이 시작될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험 보는 교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 예를 들어 시험지를 받았는데 정답이 다 적혀있었다, 또는 시험 끝나기 5분 전 문제를 다 풀지 못한 나를 위해 시간이 멈췄다라는 등등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보내주실 곳은 어딥니까, 세리씨? 네,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케이로 보내는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아,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신곡입니다. 비오네이 다시 말하지 마.
식상품권이었어요. 시험 보는 교실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학창시절에 시험에 대한 에피소드는 우리 다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두 분 어때요? 기억나는 일 있어요? 저는 아직도 상처인 경험이 있는데요. 왜요? 네, 저 초등학교 때 네. 이제 제가 생긴 거와는 다르게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잘 했었어요. 왜요? 생긴 게 왜요? 생긴 게 막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생기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었는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거는 기대가 너무 크셔서 네. 제가 시험을 열심히 풀고 있는데 갑자기 제 시험지를 딱 들더니 제 머리를 빵 박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야! 다시 풀어!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 좀 잘 풀었으면 풀어요. 하는 마음인데 오답을 제가 쓰니까 시험 도중에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서러웠어. 네, 서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야 그렇구나. 저는 뭐 네. 별 기억이 없어요. 네. 저는요 그 시험 문제를 열심히 푸는데 네. 정말 뭐 열심히 외워서 막 풀잖아요. 근데 옆에 이제 선생님이 지나가면 괜히 긴장돼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괜히 긴장돼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길 가다가 경찰차 맞아. 지나가는 것처럼. 괜히 막 뜨끔뜨끔하고.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그거, 저는 왜 그게 더 공감이 되죠? 이거. 뭔가 그 굉장히. 뭐 저는 뭐 거의 뭐 시험 시간에는 뭐 낮잠 자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별거 없었습니다. 시험 보는 교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셋이 하나씩 생각해볼까요? 세리씨. 세리씨의 상상력에서 이거는 시험 중에 절대 일어날 수가 없지라고 생각하는 거. 글쎄요. 딱 시험지를 펼쳤는데 그냥 다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풀면 다 정답인 거죠. 근데 그 문제를 못 풀면 큰일 나는 거죠. 그쵸. 그니까. 그 문제의 답을 모르는 순간, 큰일 나는 거죠. 100점 혹은 0점인 거죠. 그치, 그치. 아, 복불복이네요. 네, 복불복이죠.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MRI, MRI 네. 카드라고 그러나요? 그거 카드 이름이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점 찍는 거 있잖아요. 수상상표를 찍는 그 카드에 제 것만 답이 이제 체크가 채워져 있어요. OMR 카드 아닌가? MRI는. 제가 최근에 몸이 아파가지고. 예. 이렇게 들키나요, 수빈 씨?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들켜요. 이게 MRI였나? 뭐였지? 어디 뭐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수빈 씨 몸이야, 막 이런 거? 답을 찍어야 되는데 몸을 찍고 있었네. 네. 네, 뭐 그런 거죠. 네.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시험 문제지를 딱 받았는데 네. 만약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봤어. 수능 보는데 시험 문제들이 다 초등학교 문제들. 오!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 그쵸. 너무 맛있게 풀겠다. 이런 건 꿀이거든요. 완전 꿀이죠. 이런 거 재밌어. 막 박직연산만 있고 막. 근데 내 시험지만. 내 시험지만. 그러니까. 내 시험지만. 그러면은 전국 1등. 1등급. 자, 마지막 선물은요. 외식 상품권이었습니다. 야, 이거 참. 많은 진짜 이거 외식 상품권이 그 걸린 만큼 네. 정말 기발한 상상력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치열했어요 지금. 네, 우리 문자가.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빈 씨 먼저. 1612님께서요. 문제가 어려워 못 풀고 있는 나에게 1등인 친구가 자신의 시험지를 보여주었다. 라고. 이거보단 내 게 낫다. 내 거는 왜냐. 거의 뭐 100점이라고 만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니크했어요. 그리고 저. 그리고 5957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연필이 알아서 답을 찾아간다. 와 이거 정말 기발하네요. 이거 괜찮다. 괜찮다.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이미영님께서요. 네 시험 자체가 꿈이었다. 야. 호. 이거 좋네. 소름. 일단 소름은 돋을 것 같아. 딱 일어났는데 꿈이야. 꿈이야. 그리고 이미 시험은 끝나 있어. 결과는? 몰라. 모르지. 야, 이거 괜찮다. 자, 다음 사연, 우리 세리씨. 9326님? 네, 9326님. 담임 선생님이 시험 감독쌤인데, 우리 반은 시험 잘 봐야 한다면서 답을 알려주는 일. 아, 이것도. 근데 이거는, 그럼 답, 전체가 다 같은 점수일 거야. 그치. 나만이 그치. 아닌 거잖아. 나만이는 아니야. 그리고 무서워. 정직하게 살아야죠. 이거 부정부패야, 이거. 네. 그럼요. 이거 상상력이야.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이재영님께서요. 시험 보는 도중 화장실이 급한 나머지 휴지가 없어 시험지를 들고 갔다. 이거 뭐 재밌긴 하네요. 네. 진짜 많이 급했나 보다. 제가 지금 이재혁 씨가 지금 장 쪽에 문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쾌변의 꿈을 좀 꾸고 계신 것 같아요. 꼬장이에요, 꼬장. 네네네.
꼬인장. 왜요? 직장은 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직진 이거 식사하시고 바로 볼일 보시는 분 직장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쵸, 그쵸. 꼬장. 꼬장은 이제 꼬인장. 예, 네, 제가 약간 좀 꼬장 스타일이거든요. 아, 이거, 이거 말 되는 건가요? 조금 오래 소화를 시켜야 천천히 나옵니다. 아이고. 김다정님께서요, 정답이 전부 3번. 오, 이것도 괜찮네요. 근데 그 답을 모르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수빈 씨가 이거 읽어주세요. 네, 조수빈 씨가 보내주셨어요. 우리 또 예쁜 수빈 씨가 백지를 냈는데 만점으로 나왔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것도 괜찮다. 괜찮네. 그냥 뭐 나는 이게 뭐 이게 다 대충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쓰고 이게 싹 던졌는데 100점으로 싹. 괜찮네, 괜찮네, 괜찮지. 자, 다음 사연. 네, 유진경님. 제가 읽을게요. 네? 유진경님께서요, 도라에몽 암기 식빵이 짠 하고 나타나 그걸 먹고 풀어서 잘 본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떡해, 도라에몽 일본에 있어. 아, 한국에 일본에 없단 있어. 말이야. 없어. 어디 갔어? 일본에 없어. 아, 일본에 있어. 자, 최정은님 사연 읽어주세요. 우리 시험지를 대놓고 소리내어 찢고 선생님이 계시는 교탁 앞에 놓고, 네, 가방을 메고, 네,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네, 당당히 나간다. 속 시원해. 근데 왜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사실 못 풀잖아요. 네. 이렇게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상상으로, 나 시험 딸 필요 없어. 인생이 시험이 중요합니까? 이러면서 진짜 찢는 거지. 그렇죠. 아하. 시험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근데 알고 깨어났더니 꿈. 시험 자체가 괜찮네. 꿈이었다. 네. 윤정아님, 다 풀고 OMR 카드에 마킹하는데 답안지 모양이 하트. 아이고. 아, 이것도 괜찮다. 귀엽다. 기분 좋게 시험 풀 것 같아. 이거 진짜 괜찮다. 네. 김영민님께서. 네, 밤새서 공부했는데 우째 이런 일이 답 사이로 막 가서. 영침. 영점. 영점. 야, 이것도 괜찮네요. 자, 우리 여기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세리 씨랑 수빈 씨가 기억에 남는 사연을 하나씩 골라주세요. 저는 이미영 씨의, 네, 시험 자체가 꿈이었다. 시험 자체가 꿈이었다. 네. 그리고 우리 세리 씨는요? 저는 그 팬이 알아서 정답을 찾아간다. 5957님께서. 네, 가만히 있는데 연필이 알아서 답을 찾아간다. 이거 기발하죠. 야, 이거 이 두 분께는요, 저희가 외식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근데 내 것도 괜찮았어. 아,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죠. 진짜 괜찮았어요. 나는 늘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왔고. 어릴 때.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야? 간단하게, 심플하게. 그렇지. 인생 사는데 뭐 더하기 뺐으면 나눠서 곱하기 많으면 되지? 그럼. 맞아, 맞아. 막 그랬었던. 제일 중요해. 하지만 결국엔 많은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번 주 다섯 개의 보물섬으로 안내해준 가이드는 다이샵에서 세리 씨 그리고 수빈 씨였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뭐 벌써 끝난 거예요? 네. 어머머머, 이게 무슨 일이야. 벌써 끝났어요. 시간이 없어.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오늘 되게 코너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시간이 진짜, 지나가는 게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었고. 아유, 감사합니다. 홍키라 너무 좋습니다. 아, 자주 나와주세요. 네. 이 많은 코너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는 건 그것은, 아무래도, 네, 홍키라고 하는 게 엄청난 DJ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잘 출연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치, 갑니다. 그치. 네. 아우, 감사합니다. 수빈 씨도 그럼 같은 느낌인 거네요, 지금. 네,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걸 배웠어요. OMR 카드. 아, 네, 그럼요. MRI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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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OMR 카드. 예, 예, 예. 역시 지적수증. 네, 좋은 큰 가르침이었다. 예, 예. 아, 또 이제 연말이라 두 분 이제 또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저희 이제 활동이 끝나서 개인 활동 위주로 좀 보여드리고, 간간이 행사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도 추운데 우리 두 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는 다시샵에서 신곡과 함께 완전체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보내드리면서
네, 게스트 두 분이 딱 가시고 나니까 공허한 마음이 갑자기 쓱 드네요. 사연 더 읽어드릴게요. 2805님께서요. 두 아이의 엄마가 취미로 태권도 배운 지 1년. 갈수록 어렵지만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습니다. 일급을 따는 그날까지 아자아자 하셨습니다. 아유, 좋은 취미 갖고 계시네요. 파이팅 하시고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를 한 7년 정도, 8년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2단에서 이제 3단은 시험을 또 국기원에서 보러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차마 2단에서 멈췄던 기억이 납니다. 1880님 오늘 상태 메시지 사연 보냈던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맞춰주는 것이 보여서 부담스럽다네요. 고칠 점은 고치겠다고 했는데 소용없다는 대답뿐이네요. 사연 뽑힐 줄 몰랐는데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셨어요. 아유 너무 고맙고 우리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뭐 시간이 나를 고쳐준다고 하긴 하지만 좀 많이 아플 거예요. 아플 거지만 언젠간 참 정말 시간이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을 위로해 주지 않을까 합니다. 홍키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을 만드는 소양 라포리스에서 피부관리권, 글로벌 아이래쉬 전문기업 BL에서 속눈썹 증모제와 눈썹 세트, 여성 의류 쇼핑몰 이쁜걸에서 온라인 상품권, 질투 화장품에서 크림과 팩세트, 닭갈비 전문 육안에서 닭갈비 외식 상품권,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 셀러브리티 넘버원 향수, 크리스티나 아길라라에서 향수, 본죽에서 수험생의 합격을 기원하며 불락죽을 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항상 가까이에 있는 우리 이모. 나야, 이모가 마음으로 낳은 딸 주연이. 이모한테 깜짝 선물을 주고 싶어서 생각하다가 라디오에 좋은 코너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 이모가 들을 걸 생각하니까 벌써 설렌다. 이모, 근데 그거 알아? 내가 벌써 22살이다. 어렸을 때부터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이모가 나 보살펴주고 챙겨주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 참 빠르지? 근데 나이만 먹고 마음은 덜 컸나 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모한테 연락해서 우는 소리를 하잖아.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속상하다고 투정 부리고 그럴 때마다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고 다 받아줘서 고마워. 괜찮아, 잘 될 거다. 그렇게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그러니까 이모만 찾게 되나봐. 이모 소원이 내가 엄청 유명해져서 TV에 나오는 거잖아. 지금 하는 성악 공부 진짜 열심히 할게. 그래서 이모가 TV에서 나 볼 수 있게, 사람들한테도 제가 내 딸이에요 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멋진 사람이 될게. 자주 만날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프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끈끈하게 묶여 있으니까 난 그것만으로도 정말 든든한 것 같다. 이모도 그렇지? 글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고맙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소중한 이모. 오늘따라 이모가 더 생각나네. 진짜 진짜
이모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내셨는데요. 어, 이모와 조카 사이가 이렇게 돈독할 수 있구나. 부럽습니다. 주현 씨를 딸처럼 여기며 사랑해주고 아껴주신다는 우리 이모님. 주현 씨는 진짜 좋겠네요.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다는 건 정말 복받은 일입니다. 오늘 주현 씨를 응원해주는 사람에 저도 추가 좀 해주세요. 지금 하시는 일 열심히 하셔서 원하시는 꿈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사연 보내주신 우리 박주현님께는요 이용기의 키스라디오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브로드밴드 기가인터넷. 무드의 파라다이스 사이판 어때? 자! 사이다가 진짜 리탈 스노클링과 패러세일링 이! 이름만 들어도 로맨틱한 마이크로비치의 성향 판! 판타스틱 사이판으로 함께 갈래요? 티웨이 항공에 탑승하신 여러분의 목적지는 사이판입니다. 모두 즐길 준비 되셨나요? 마리아나 관광청의 새로운 친구 티웨이 항공. 덴마크 데니시 우유, 건강한 데니시 우유, 하루 두 잔 신선하게 건강한 데니시 우유, 덴마크 데니시 우유. 오늘부터 하루 두 잔 건강한 습관 덴마크 데니시 우유. 눈눈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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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눈안나. 어? 밟아요 밟아. 참 답답하시네. 바보, 안전운전도 모르나봐. 손예진은 화내지 않아요. 하이카와 함께 눈눈안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하만 일영분교를 찾았습니다. 재활용컵 어항을 만드는 거예요. 재활용컵 어항으로 착한 생각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탄유 씨. 앞으로도 열정 탄탄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 그룹. 슈퍼사이즈 빅재미를 예고한다. 브릭 체험전 브릭 라이브. 드디어 한국 상륙. 나이 성별 불문 레고 팬들을 위한 브릭 체험전의 신세계. 보여줄게 브릭의 모든 것. 브릭 라이브 12월 17일부터 일산 킨텍스. 예매 하나 티켓 전체 관람과. 신혼집, 이사갈집, 매장 오픈 인테리어가 한눈에. 서울 홈테이블 데코페어. 최신 리빙 트렌드부터 디자인 컨퍼런스. 크리스마스를 위한 스페셜 전시까지. 400여 개의 가구, 홈스타일링 브랜드를 한번에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됩니다. 검색창에 홈테이블 데코페어. 볼보 S90은 대담하다. 간결해진 혁신의 터치 디스플레이. 볼보 S90은 대담하다. 쉽고 편안한 반자율 주행. 이것이 럭셔리 세단의 대담한 변화. 볼보 S90. 이것이 이정재의 선택. 볼보. 이용기의 키스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요 김호영 키썸 씨와 Finding You and You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마지막 노래는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4765님, 4064님 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한동근의 그대라는 사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홍내, 내일도 안 오면 홍내요. 안녕. Dream 같은 집이 뭐 별거겠어요. 어느 곳이든 그대가 있다면 그게 그림이죠. 빛나는 하루가 뭐 별거겠어요.